정말 단골 소재죠. 장희빈과 숙빈 최 씨. 제 기억나는 거 어렸었을 때 전인아 씨가 장희빈이었어요. 아, 굉장한 악녀로. 김혜수 씨, 김태희 씨는 뭐 나중에 다 봤고 유미숙 씨 이런 분들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효주 씨 나왔었던 동이 이런 드라마 보면 오, 숙빈 최 씨라는 이 여성의 존재도 되게 좀 중요하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장희빈과 숙빈 최 씨 어땠는가? 진정 그녀들은 악인이었는가? 그들의 싸움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짜자잔! 장희빈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장희빈과 비견될 여성 중에 실록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갑자기 막 의빈성 씨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록인 실록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스캔들에 굉장히 많이 휘말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희빈은 연상이에요. 숙종보다 두 살 많았고요. 당숙이었던 장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현이 역관 중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던, 너무나 돈이 많아서 집을 크게 지어서 어디 역관 주제, 중인 주제에 저렇게 큰 집을 줘,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반대편에서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라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좀 뒷배를 봐주면서 거기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했었던. 장희빈 본인이야 여성이었고 궁녀였었기 때문에 특별한 라인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보게 되면 남인 측과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남인과 이렇게 결착을 하기에 좀 좋은 조건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는 있다. 숙빈 최 씨 같은 경우는 숙종보다 9살 정도 어렸죠. 정확한 출신 성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급 무관 가문 집안 출신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한 3, 4살 사이에 고아가 돼서 7살에 입궁했다. 우리가 보통 무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녀들 중에서 가장 하급 단위의 궁녀였었고요. 그러니까 친방에서 바느질 하면서 지내다가 인현왕후가 들어왔었을 때 인현왕후 쪽으로 배속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연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냐, 서인들이 이해하기를 남인들이 권력을 잡는 그 배경에는 장희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희빈이 있다는 얘기는 장희빈의 대체제를 넣어서 장희빈을 밀어내면 된다, 이런 아주 좀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춘택이라든지 장렬왕후라든지 당시에 궁궐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숙빈 최 씨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띄워주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장희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남인과 가까워지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비해서 숙빈 최 씨는 성인이 좀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그 카드를 숙빈 최 씨가 받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숙종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인경왕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숙종 나이 20살, 인경왕후 나이 20살에 인경왕후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중전을 얻어야 되는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공백기 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궁녀였던 장희빈과 만나요. 오! 너무 좋은 거야. 확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숙종의 엄마였던 명성왕후. 명성황후 아닙니다. 명성왕후, 현열대비인데 어디 역관 중인 따위의 신분을 가진 여자랑 사랑에 빠져 왕실의 권력을 더 탄탄하게 해줄 집안의 여성을 데려오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강제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명성황후가 죽어요. 명성왕후 죽으니까 명성왕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인현왕후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왕이 장희빈을 되게 좋아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장희빈을 좀 이렇게 데려오자, 뭐 이런 좀 여론도 좀 있었고, 인현왕후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아비께서 그녀가 마음에 드신다면 궁궐에 들이시고 제가 잘 품어서 가르치겠나이다, 뭐 약간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현왕후도 장희빈을 들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려오죠. 오자마자 완전히 광적으로 이제 막 숙종이 막 장희빈에게 빠지게 되고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숙원에 봉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처소에다가 100여 명의 노비도 탁 배치해주고 별당도 새로 지어주는 등등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1689년 드디어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왕실은 어찌됐건 아들, 그것도 그 장남으로 이렇게 대를 잇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드디어 비로소 아들이 나온 거예요. 숙종. 아마 이때 숙종과 장희빈은 서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숙종 입장에선 자기가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는 여성이 아들을 낳아줬고, 또 반대편에 장희빈 역시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또 다른 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덜 사랑했는데 그쪽에서 막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인연하고 아들을 낳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명부의 정 일품 희빈에 딱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난리가 나요. 왜냐면 그 당시가 소위 말하는 서인 정권기거든요. 서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고, 송시열이라고 그래서 조선 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거두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숙종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가는데, 유배에 가는 사람을 굳이 사약을 보내서 또 송시열을 날려버리죠. 지금 뭔가 이렇게 내 세자와 왕통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반대를 해? 아, 내가 너무 키웠구나.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장희빈을 희빈으로 봉해주고,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째, 서인의 헤드인 송시열 제거. 두 번째, 리더가 사라졌잖아요. 대대적으로 서인들을 쫓아내고 남인들을 다 등용하는 거죠. 권대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등용해서 남인 정권을 쫙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남인이 집권하고 나서 그동안 권력을 잃었었잖아요. 작정하고 서인들을 엄청 죽여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룰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정쟁에서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막 게이트 터트리고 막 부정 비리 폭로하고 막 언론 사주하고 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교도소 보내게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사환국을 통해서 남인과 장희빈이 서인과 원수가 되는 거고, 서인 입장에선 장희빈을 뽑아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약간 좀 위험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숙종이 드디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무슨 무리수를 두냐? 너무 사랑했나 봐요. 누구를? 장희빈을. 그리고 아들이 있으니까 대놓고 인현왕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살아봤는데 인현왕후가 질투심이 되게 심하다. 장희빈이 원자를 낳는데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도저히 난 못 살겠다. 아, 근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되게 당연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중천인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폐위서인을 시키겠다고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권력을 잡았던 남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다 반대를 했죠. 근데 그 순간 숙종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롭게 싹 세팅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장희빈을 폐위서인을 만들어버리고 1690년 다음 해죠. 장희빈이 왕비가 딱 돼요. 원래도 남인과 가까운 여성이 왕비가 됐고, 이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건 남인 정권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인들은 더더더 장희빈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고, 장희빈 집안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한미한 집안, 집안이 약하니까 이 집안을 벌충할 수 있는 힘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한 건 뭐냐? 숙종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 숙종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인 게 뭐냐면, 숙종은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불타오르듯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게 또 입장이 바뀌면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다가 쳐다도 안 보다가 다시 불꽃이 뜨면 또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불꽃남, 사랑남 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다만 숙종은 사리분별 정확하게 해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정치가 퍼스트고 사랑은 두 번째예요. 이건 정확해요. 아무리 사랑에 확확 불타오르더라도 이 사랑을 위해서 뭘 목숨 걸고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사랑을 이용해서 정치판을 뒤흔드는 행동을 잘하죠. 저는 이게 또 어렸을 때 봤거든요. 강서구 씨 걸로 봤는데, 강서구 씨가 밤에 이렇게 궁궐을 헤매고 있는데 한 궁녀의 방에 이렇게 불이 환하고 제사상 같은 게 좀 차려져 있고 어떤 여성이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했겠죠. 그 여성이 숙빈 출신인데 인현왕후를 생각하면서 인현왕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숙종이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다.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고 사극에서도 묘사가 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야사고 이것 때문에 인연이 됐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숙빈 최 씨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리고 숙빈 최 씨 사이에서 애를 둘을 낳았죠. 제일 처음에 난 아이는 일찍 죽었고 두 번째가 이제 영조가 태어나게 되는 건데 서인들이 재기를 꿈꾸면서 자기한테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마라, 잡아마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집안이 한미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설레가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무슨 사이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막 장희빈은 인연하고 밀어내고 그 안에 막 정권 교체 변동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숙빈 최 씨가 낸 카드가 뭐냐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폐서인으로 혼자 유폐되어 있는 인윤왕후를 앞에서 내야 되겠다. 숙종한테 계속 인윤왕후께서 그땐 이렇게 하셨는데 인윤왕후께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숙종이 갖고 있었던 젊은 날의 향수를 자극하고 인윤왕후를 나는 보필하는 사람 그래서 요걸 파고들면 나도 살고 인윤왕후도 살고 이 전략을 펼쳤는데 이게 완벽하게 먹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입장이 바뀌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진행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남인들 실력도 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남인을 싹 몰아내게 되고 그때부터 장희빈을 원래 중전 마마였는데 다시 희빈으로 딱 강등을 시켜버리고 별당에 보내버린 다음에 이거 안 만나죠. 안 만나고 인윤왕후를 다시 데려와요. 쓴 글이 가관이에요. 아, 그대가 그립다. 그대에게 내가 이 옷을 보내니 이 옷을 꼭 입고 와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 어인 은혜인지요. 하지만 제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다오 몇 자 적어주오 막 이러면서 무슨 어떤 악녀 때문에 서로 못 만났던 사이 인양 서로 간에 견우징녀처럼 서로 편지를 막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인윤왕후가 숙빈 최 씨의 도움을 받고 짜자잔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서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으로 확 이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우연이잖아요. 그리고 숙종이 또 환궁을 일으켜서 서인을 끌어들였다 이거는 숙종의 생각이지 신하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본다면 숙빈 최 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인윤왕후를 내세우는 거 서인의 도움을 받는 거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단지 그 과정이 장희빈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밀어내고 막 한다라면 숙빈 최 씨는 사실은 머리를 많이 쓴 게 티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통념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전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환국이 다 정리가 되고 서인들의 세상도 됐고 쭉 가는데 숙종이 장희빈을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모욕은 정말 좋잖아요. 중전인데 또 희빈이 됐어. 이게 뭐야? 희빈에서 중전, 중전에서 희빈. 새로운 여자도 아니고 쫓아냈었던 인연왕후가 또 들어왔어. 그 시간 동안 장희빈은 완전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후궁들은 매일매일 문화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한 번을 안 갔어요. 장희빈이 숙종을 보러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반대로 숙종도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정말 쓸쓸하고 차갑던 시간이 7년간 쭉 흘러갔는데 그러다 이제 결국 인윤왕후가 끝내 애를 못 낳고 죽죠. 근데 인윤왕후가 죽은 다음에 또 숙종이 갑자기 장희빈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장희빈 때문에 죽었다. 인윤왕후가. 장희빈이 평소에 저주하는 구슬을 했고 궁궐에다가 쓰면 안 되는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묻어놓고 등등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윤왕후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희빈도 자결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것도 좀 황당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서인들 입장에서도 이건 또 위협 좋지 못한 거니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숙종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장희빈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윤왕후한테 장희빈이 밀린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계속 막 나쁜 짓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막 굿두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나중에 숙종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문을 열어요. 국문을 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장희빈 쪽의 후궁들을 끌고 와서 고문을 한 거예요. 없는 사실도 만드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아마도 장희빈이 너무 억울하니까 몇 차례 구슬 벌리거나 저주 구슬 벌이거나 저주스러운 행동들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장희빈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숙종의 기획이라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장희빈하고 숙빈 최 씨가 했던 활동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왕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들을 낳았다.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숙종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책임을 묻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돌리고 돌려서 장희빈을 악녀로 만든 거죠. 이 숙종의 감정적인 충동 행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애사를 정치랑 엮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바꿔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사례는 숙종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명문가들끼리의 정략결혼만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능력으로 성공한 집안의 여성이 능력으로 중전의 자리를 꿰차서 만약에 장희빈이 계속 살아남고 아름답게 죽었다면 그 이후에 왕실의 혼사를 정하거나 그 이후에 가문의 우위를 정리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유럽처럼 균일이 막 날 거예요. 귀족 안에서도 법복귀족이냐 뭐 혈통귀족이냐 뭐 부르주아냐 이런 것처럼 막 갈리면서 그 혁명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게 계속 연이어서 이어졌으면 조선 사회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자꾸 장희빈이나 숙빈채 씨 같은 여성들, 역사 속 여성들을 평가할 때는 자꾸 이 사람이 착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악녀였으면 좋겠고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적 의미에서 여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던 때에서 여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고유적인 주체성을 또 강조하거나 함에 따라서 스토리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다만 그들이 지금도 현대인들한테 계속 재해석을 당하면서 잘못된 초상으로 편협하게 평가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우리가 사극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